안녕하세요. 평택차 변벼락 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꽃을 때는 어떤 종류는 설명을 할 수 없고요. 이거는 종류가 무궁무진하거든요. 엄청나게 많은 꿈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설명은 안 되고요. 길몽은 꽃을 때는 아마 눈을 딱 떴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. 그냥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좋고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길몽 꽂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. 그런데 또 흉몽을 꽂을 때는 이게 눈 뜨면서 짜증부터 먼저 날 거예요. 아마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죠. 이게 몸도 마음도 이 개운하지를 못하고 아침부터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리가 있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. 그럴 때는 길몽 흉몽이라고 보면 돼요. 꿈의 내용을 갖고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사람이 어떤 꿈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꿈이 또 해석이 틀리거든요. 근데 어떤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없는데 아주 좋은 꿈을 꿨을 때는 내가 기분이 그냥 좋아요. 그 뜻도 모르고 좋아요. 해석을 안 했거든요. 안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요. 그거는 길몽이에요. 그런데 또 무슨 꿈을 꾸는데 그냥 아리송한 게 기분이 좀 언짢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건 나쁜 꿈이에요. 구태여 꿈을 해몽하려고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. 그냥 꿈은 꿈으로 넘겨뒀으면 좋겠어요. 따지고 막 그걸 막 파고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차라리 해석이 잘못됐을 때는 나한테 화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꿈도 해몽을 잘해야 돼요. 못하면 그게 복이 화가 되고요. 또 화가 복으로도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. 진짜 우리가 선몽이라 그러죠. 알려주는 꿈은 그런 꿈은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날 거예요. 아마 선몽을 해주는 거는 어떤 게 안 좋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꿈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고 좋은 일 있을 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뒤도 없고 중간쯤 잘라가지고 꿈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. 그런 꿈은 그냥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해몽하려고 들지 마시고 자다가 개꿈 꿨나 보다 그러고 넘기는 게 좋아요. 우리가 예지몽이라 그러죠. 예지몽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하고 선몽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 예지몽은 미리 또 우리가 뭘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꿈 아닌 다음에는 자면서도 내가 꿈꿨나 뭐했나 이럴 정도거든요. 예지몽이나 선몽 같은 거는 꿈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. 그거는 또 실제 상황처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. 근데 그 다음에 꿈은 어지간하거든. 막 해석하지 마시고 좀 기분 일어나서 기분이 좀 나쁘면 그냥 기분을 전환시키는 게 나쁜 꿈도 좋은 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. 근데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날의 하루 일진이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차라리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날 기분 좋게 나가다 보면 나쁘게 생길 일도 피해갈 수 있고 이제 구태여 꿈이라고 해몽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. 정확한 어떤 생시처럼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거 아니거든. 해몽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자다 꿈꿨나 보다 보면 개꿈꿨나 보다 그러고 넘기라는 거죠.